누구세요? 베이비시터 고용하셨나요? 그랬나 본데요, 도우미. 여기 멋쟁이 할머님이 아침마다 나한테 할아버지랑 애들 맡겨놓고 아드님, 따님이랑 호텔 가시던데. 호텔이요? 어머나, 어머나. 안 되겠다, 저 집은. 아이고. 제가 일하러 집을 나간 사이 늘 호텔로 향했다는 시댁 식구들. 대단하다. 이 황당한 얘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. 우리 수영장 더 좋아졌더라. 누나! 오래 기다렸어? 아니, 금방 왔어? 개운하다. 이렇게 운동을 하고 밥을 먹어야지 입맛이 돋지. 뭐 드실래요? 저 오후에도 골프 약속 있어서 간단히만 먹을 생각인데. 나도 점심에 유학 때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. 아침 간단하게 브런치로 먹자. 난 조식 뷔페 땡기는데. 아, 작은 누나. 가요. 같이 가자. 기생충들이네. 호텔에서 본 그들의 모습은 생활인이 된 저와 달리 여전히 부유한 생활을 누리던 그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, 아 진짜? 신부자인 그들이 누리는 이 여유에 의심을 품던 그때였어요. 잘 먹었다 동생아. 맘 났어. 나 당신 명의로 카드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? 몇 달 전 남편이 내 명의로 발급한 카드의 존재로 잊고 있었던 점. 너무 속물 아니야? 엄마 어때? 얼른 가서 얘기 좀 하지. 진짜. 네, 카드 대금 결제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요. 네? 연체요? 내 명의를 빌려 만든 카드로 3천을 쓰고도 모자라 연체까지 안 남겨. 그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엄마. 저 안 그래도 엄마한테 하루빨리 다시 집 내주려던 참이었는데. 집은 괜찮은데 신서방 말이야. 그 차일부금 언제쯤 줄 수 있을까? 차일부금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이번엔 차 바꿀까? 오! 아니, 렌트카 사업하는데 2억짜리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명의 빌려주고 신서방이 할부금 낸다 그랬는데 범칙금 딱지며 주차위반 딱지는 계속 날라오는데 할부금은 내지 않나 봐. 아니, 그냥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어. 내 명의로 온갖 사치를 부린 것도 모자라. 근데 원래 많이 장모의 명의까지 빌려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린 남편.